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그런 이기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면 십자가는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탁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을 세상에 430년을 했어요. 그 430년 동안,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한 10대에 걸쳐서 노예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한 400년 넘게 이렇게 조상 대대로 노예면 뭐가 확 바뀌었어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이 확 박혔던,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 한 민족 중에 꽤 인구수로서 큰 민족이었어. 그런데 아마 그 도덕적 수준으로 봐서는 가장 어떻게 피폐해진, 그렇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였으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노예였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네. 왜 노예들은 맨날 싸우고, 네. 맨날 상대방 거 뺏고, 네. 훔치고, 뭐 엉망이죠. 노예 근성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작점이 참 그런 민족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민족 중에 가장 어떤 도덕적 수준이 어떻게 완전히 바닥이야. 그러니까 노예니까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 가지고 사람 같지 않는 정말 인간 이하의 그 민족들을 사람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한 것은 뭐 이하로 시작했어요? 인간 이하. 인간 이하로 시작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게 만들어야 돼? 좀 인간답게 만들어 줘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답게 되고 난 뒤에 뭘 가르쳐야 돼? 예, 인간다워져야, 여러분, 이땐 인간 이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한다. 그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아, 그래? 그러면 뭐, 그러면 뭐, 막 제지어도 되겠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어떻게,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 진주를, 그 귀중한 진주를 돼지한테 줘봐야 돼지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위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서 막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이하의 그 노예 근성으로 가장 도덕적 수준이 피폐해진 그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가르칠 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못 가르치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일단 좀 사람답게 만들어야 돼. 사람답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네, 법이 필요해, 법이. 네, 법이. 네, 법이 필요해. 그래서 그 법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네, 그래서 이 이집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인간 이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광야. 광야로 나오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 인간 이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좀 사람답게 만들려니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광야에서 인간답게 만들기 위하여 뭐를 줘요? 율법을 줍니다. 인간답게 만들라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그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우리가 죽을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그게 이제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하여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 곧 누구로 표현된 사랑? 예수. 인간답게 만들어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드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 인간 이하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보면 뭐 손을 꼭 씻으라. 왜 노예들 손 안 씻어? 뭐 이런 자축한 그 율법이 굉장히 600몇십 가지야. 그래서 그 율법을 줘서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게 해가지고 수준을 좀 높여 놓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 들어 먹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점점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죠? 인간 이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인간답게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단계.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뭐를 받아들이게 하는 중간 단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 어떤 말이 있을 법합니까? 자,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사랑이 율법의 뭘까? 자, 율법은 과정이야, 과정. 이걸 지나가는 과정이야. 율법으로 구원은 못 받아. 율법으로는 유전자 안 켜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유전자가 켜져. 그것이 구원이야. 그것이 질병으로부터 치유고.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의 과정이니까,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야. 예. 네.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야. 예. 네. 그러니까, 사랑으로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 과정이 아니고 과정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지, 그렇죠? 불완전한 겁니다.
과정은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목표는 뭔데? 사랑인데.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낸 사랑이 이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율법이 뭐가 되면 사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이 어떻게 되면 완전, 예, 완전하게 된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율법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점점 올리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사람답게 좀 되면, 거기서, 아, 예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있을 법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완성하러 왔다. 아시겠죠? 그 말씀 했게 안 했게?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사실은.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네. 이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18절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진실로 18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이루면,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어. 이거를 모르면 누구든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식일 교회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언니도 안식일 교회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안식일 교회는 뭐를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예요? 예, 네,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게 십계명이 있지 않느냐? 근데 십계명이 폐하느냐? 봐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직도 유효하지 않느냐?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맞다고 생각한 것은 뭐를 몰랐기 때문이요? 예, 네, 그 율법은 이 사랑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은 사랑에 비교하면 아직도 뭐예요?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요. 왜? 십자가에 탁 못 박히면, 와, 하나님은 저렇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대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야,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나 큰 사랑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18절을 율법이 영원하다는 말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거기서 끝났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지켜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읽어버린 거야. 뭐를 몰랐어요? 다 이루리라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갔어요? 응. 그, 누구가 오면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한 40년을 안식교인 생활을 한 거예요. 안식교인 생활 한 것이 다 나빴던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 안식교인들은 아직도 이거를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저한테 멋있는 봉투로 서류가 왔더라고. 딱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박사님, 안식일은 지켜야지요. 하면서,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은 지켜야죠. 이제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참 옛날 나 같아. 옛날 나 같아.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 이거 이해가 딱 가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시면 갈라디아서라는 데를 가봅시다. 자, 5장 14절.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아시겠죠? 모든 율법이요. 모든 율법은, 그게 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뭐예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그렇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여기에 613가지인가 그렇게 많은 율법이 있지만 모든 율법은 여기에 안식일 지키라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뭐예요? 들어있다. 그래서, 근데 그 안식일을 토요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율법도 포함해서 온 율법이 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또 어떤 말이 있을 법해요? 율법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였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은 몇 개가 있어요? 10개 있잖아. 그때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이게 첫째 계명이야.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은 이 첫째 되는 계명과 같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같은 거라. 결국 사랑 하나야. 그래서 하셨으니 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온 600기를 세 가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 됐어요? 제가 한 말씀드린 말이 맞죠?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제 그 모세 율법에는 이제 누군가가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 왔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어떻게 용서하고 돌려보내요. 그건 모세율법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그 율법도 결국에는
완전케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장녀를 잡아왔는데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모세율법을 안 지키냐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보내잖아요. 역사하고. 그게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는 율법을, 율법, 그것도 결국은 완성, 불완전한, 그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서 완전케 되면 뭐가 되는 거다? 그런 가늠한 여인도 구원, 사랑해서 구원하겠다는 사랑이야.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인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온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마서 10장, 그리스도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님을 딱 만나면 율법은 어떻게 해? 끝!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 완성케 되면 예수님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서로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면 600몇십 가지의 율법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을 보고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아주 착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아시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대로 살고 싶어하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모세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그 모세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율법 차원에서는 그 불완전해. 그 사랑을 가르치기에는. 그 누구가 오셔야만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그쵸?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자, 여기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법 없어도 모세 율법 없어도 뭐예요? 괜찮다는 거지. 왜?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이 되면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케 한 것이고 그 완성케 했다는 말을 율법을 굳게 세웠다는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왜?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지. 그렇죠?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그런 게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야.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안식을 느껴. 그렇죠. 조건적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해야 해요. 왜? 말 안 들으면 혼내니까. 그래서 예수님, 곧 우리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죄인 대신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광야에서는 안식이 없었어. 그렇죠? 뭐 일이 많잖아요, 사건들이. 그래서 이 마음의 쉼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뭐야 일곱째 날, 막 토요일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쉬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리 고대도 이제 뭐예요? 이제 일곱째 날까지 가라. 오늘이 넷째 날이지. 이제 이틀만 더 힘들면 일곱째 날이 오겠구나. 그 희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째 날이다. 이제 내일 모레면 뭐예요? 안식할 거다. 근데 여섯째 날이다. 이제 내일이면 쉬겠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들게 할 때 그 주말 하루 쉬는 거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해서 안식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 휴일을,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 그 안식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버렸잖아. 그래서 구원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그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무슨 요일이건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하나의 예수님 올 때까지 유효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예, 그 외에 다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안식일 계명 포함, 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사람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해 안 해? 안 하니까 율법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그렇죠? 아니 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자, 율법의 완성이지. 그렇죠? 사랑은 이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지. 박수.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 그 말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자, 율법은 무엇이냐? 그래놓고 그 중간에 그럼 좀 생략을 하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아들 자손은 누구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그 자손,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어떻게 있을 것이다. 맞죠? 다 제가 얘기한 대로 딱 맞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됐어, 맞아.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저한테 편지 보낸 사람처럼 그 편지 보낸 사람은 저를 참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박사님을 너무 걱정해가지고. 박사님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뭐 1.1억도 안 없어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밖에 몰라. 이런 거 다 몰라. 그래서 참 그런 편지를 이렇게 바꿔보면 참 저를 참 아껴주셨던 분 같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를 관두고 나가니까 아이고 이 상구 박사님은 천국 못 가겠네. 왜? 토요일을 안식일도 더 이상 안 지키는데.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 그러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려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결국은 모든 율법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뭐예요? 라는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들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면서 그때 이제 율법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도 주는데 신명기 9장. 자, 그래서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손가락으로 써서 어디다 써 주는 거예요? 돌판에.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때 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내가 그 돌판들 두 돌판이죠. 그래서 그게 돌판들이지.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들. 그러니까 십계명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뭐였다? 언약, 약속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은 무엇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둑질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무슨 약속이에요? 그 당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서로 수틀리면 죽여버리는 거 예사야. 살인을 그냥 식은 죽 먹듯이. 내가 너희를 살인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즉 뭐 누구답게? 노예답게가 아니고 뭐답게? 인간답게 만들어 주고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를 만나게 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너희들 유전자가 켜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예. 약속. 예. 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다 뭐라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율법을 받고 그거를 책에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게? 그 책 이름은 율법을 기록했으면 율법책 또는 율법서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런 걸 발견하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모세가 뭐를 가져와서 그 책, 그게 무슨 책이라고? 언약서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도 언약의 두 돌판이고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한 궤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철저히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약속이라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태도는 같을까 다를까? 틀리죠.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명령글은 뭐예요? 이 명령 안 지키면 혼날 거야. 그럼 하나님 맨날 무서워. 그래서 율법책이라 그러지 않고, 무슨 책이라 그랬다? 언약서라고 그랬다. 박수 한번 크게 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자꾸 율법이라고 믿고 있으면 어깨가 무거워요. 피곤해. 재미없어. 이제 율법은 이제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은 이런 그 이런 인간 이하 노예 수준에서 이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제 바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참.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4장을 보시면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그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상속을 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조금 번역을.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직도 어떻게 어려 아시겠죠? 어리니까 그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리면은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는 누가 필요해? 가정교사가 필요하다. 네? 아,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유치한 차원에서부터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보호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성경 번역을 보면 그래서 이제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불러. 그 초등 학문을 거쳐서 이제 고등 학문이 뭐예요? 사랑이지. 그렇죠? 초등 학문 아래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도 아직도 유치했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곧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뭐가 돼서 아들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너희들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왜? 우리가 율법에 매달려 있을 때는 자유가 없어서 야 이거 또 안 지키면 뭐요? 하나님 혼내시겠지. 이래서 율법에 뭐가 돼 있었다? 종이 돼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뭐가 되어버렸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제는 벌 받을까봐 걱정할 거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뭐라?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냐 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정말 기뻐하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고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 모세 율법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 다 이루었다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이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럼 할례 해 주세요. 그래서 쓸데없이 고추를 자르고 막 그리고 뭐 그럼 또 다른 거 혹시 지켜야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식일 교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또 십계명을 뭐서 특별히 도덕법이다. 도덕법은 뭐 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보셨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야. 십계명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른 계명도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에 온 계명이 다 포함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할례도 받기도 하고 다시 뭐요? 전한 무엇으로 돌아가서 초등학문, 고등학문을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등학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놨더니 아 이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3개 받아가지고 쓴 편지예요. 다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유대인들에게 종노릇 하려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근데 날과 달과 이런 말은 다 율법에 있는 이 날은 너희들이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 날은 어떻게 지내라. 여기에 무슨 날도 들어가게. 안식일도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율법에 매달려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고 가르쳤던 그 고등학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야.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완전히 헛될까 두렵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완전케 하신 것이다.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뭐가 없다? 아무 효력이 없다. 이제 율법이란 건 더 이상 뭐예요? 유효하지 않다. 할례나 무, 사실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할례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모세 이전에, 그게 할례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냐, 할례를 받냐, 받았냐 안 받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잡아 죽였을 때,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했게? 바지만 벗기면 나타나.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어.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나 무할례가,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나 이제는 효력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 안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니까 효력이 없대. 뭐밖에 없다, 이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 뭐만 가지라? 믿음만을 가지라.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가 죽을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교회도 안 댕기는데 구원하셨단 말인가? 자꾸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강도가 두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강도는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맞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그러면 내가 믿지.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 두 강도를 위해서도? 근데 그 사랑은 보지 못하고 처음 강도는. 뭐만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결국 그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흠이도 없어. 그런데 다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강도는, 이 강도들은 죽어 마땅해. 왜 맨날 사람들 죽이고 물건 빼앗고 강도짓 하고 해가지고 맨날 피해 댕기면서 숨어서 살다가 드디어 잡혀서 이렇게 사형 당하니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이
다른 한편 강도, 뭐, 사람들은 오른편, 우편 강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진짜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 강도가 어느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이 그거 기록된 건 없어.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결정해. 아, 예수님은 그, 자기를 끌고 와가지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 모습을 이 오른쪽 강도가 다 보고, 아, 저렇게 자기를 침뱉고 발길질하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저 이 예수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강도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겠네?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강도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있을 것이다. 박수.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능력보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을 올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지. 사랑은 없이 막 짜자잔 해가지고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자 공부하고 또 해야 돼요. 저도 이거를 아이고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그런데 이 뉴스타트를 이제 안식일교회 있을 때 안식일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참 안식교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는 참 좋아요. 근데 그런데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구원의 약속이며 그것은 사랑이다. 바로 여러분이 딱 요약해서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율법을 안 지키면 되나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사랑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지 이런 말도 하고 참 이래서 이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고 사랑과 율법이 다른 거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국 오셔서 모든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율법으로는 켜지지 않던 유전자가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이 생명, 생기가 되어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깊이 깨닫고 우리가 놀라운 사랑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